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태상. 빠밤. 예스.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조선 후기 1592년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 이전과 이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양란 이후 조선 후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선시대 500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조선 전기가 태조 이성계로 출발했다면 조선 후기는 광해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광해군은 뭐 제가 앞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선조의 아들이에요. 선조의 아들인데 아버지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 아, 이상하게 조선시대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 중에서 가장 애틋했던 게 태종 이방원. 태종 이방원이 첫째 아들 양녕을 사랑하는 모습, 거의 뭐 아들 바보 수준이었죠. 참 애틋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도 많이 있어요. 선조도 광해군을 정말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래서 끝까지 그 내 뒤는 너다 이걸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광해군이 얼마나 불안한 마음에 예, 살았겠습니까? 자, 하지만 결국 선조는 죽었고 그 뒤를 광해군이 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광해군은요 명나라와 후금 요 사이에서 중립적 외교, 그래서 이 강홍립을 투항하는 예, 그런 어떤 모습들도 있었다. 강홍립이 투항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죠. 중립적 외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광해군이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대동법을 시행했던 정부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대동법이 뭐냐면 조선시대 그 백성들이 내는 세금. 세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다 농사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수확량의 일부, 뭐 대략 한 10분의 1 정도를 국가에 내는 거예요. 요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그 마을에 특산물을 내는 게 있었어요. 이걸 공납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나의 노동력을 국가에 제공하는 거예요. 군대 가는 거지 뭐. 그리고 뭐 길을 낸다든지 성을 쌓는다든지 이럴 때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거. 이런 어떤 모습들이 세금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농산물 생산량의 일부를 내는 걸 우리가 전세라고 하는데 특산물 내는 걸 공납이라고 하고 노동력 제공하는 건 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세 공납 역, 전세 공납 역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주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공납이에요. 공납은 뭘 내는 거라 그랬죠? 특산물을 내는 거라 그랬죠? 이게 제일 힘들었어. 그러니까 특산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한번 제주도 특산물. 당시 제주의 특산물은 귤이었습니다. 네, 그때도 귤은 최고였습니다. 여러분들 마트에 가셔가지고 막 귤 막 뭐 이만큼 쌓여 있고 막 바닥에 떨어져 있고 막 어떤 건 막 눌려가지고 막 터지고 막 그런 거 봤잖아요. 조선시대 그 조상님들이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귤은 여러분들 뭐 과거급제 또는 공신 뭐 이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임금이 진짜 몇 알 예, 그 몇 알 이렇게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먹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렇게 먹는 게 귤이에요. 이 귀한 거를 어우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자, 어쨌건 귤 그렇게 귀해요. 근데 이 귤이 귀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귀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요만큼 콩알처럼 열릴 때 그 열매를 다 세요. 다 셉니다. 다 세고 그걸 다 내야 돼. 근데 여러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비도 많죠. 바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만큼 이제 커지면 이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봐주질 않아요. 무조건 그냥 이만큼 열릴 때 그 개수 그대로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 그럼 힘들면 이걸 대행해 주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다.
그걸 뭐라고 하면 방납이라 그래. 방은 뭐냐면 막을 방자야. 납은 납부한다는 얘기죠.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납을 내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해 주는 거야. 대신해 주는 거. 대행업자들 이런 사람들 방납업자라고 하는데 이 방납업자가 사또랑 결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또는 방납업자의 귤만 받고 백성들은 방납업자에게 귤을 사야 돼. 이 방납업자니까 귤값을 막 올리는 거야. 10배로 막 올리는 거예요. 사또는 이것만 받아주니까. 그러면 이 방납업자는 사또한테 네, 이렇게 뇌물을 바치겠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특산물 그거 저 이렇게 하지 마. 그냥 당시 화폐라 할 수 있는 쌀. 쌀은 무게 확실하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냥 그 쌀로 대체하자. 이게 바로 대동법이에요, 대동법. 특산물을 쌀로 내는 거. 자, 근데 여러분, 특산물을 쌀로 낸다는 게 뭐냐면, 이게 토지 기준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집집마다 귤을 다 한 상자씩 내야 됐어. 그런데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산량의 일부를 내는 거예요. 생산량의 일부를 내는 거예요. 특산물을 쌀로 내는 것이지. 그러면,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 세금을 더 많이 내겠죠. 그죠? 내가 토지가 적어. 그럼 세금을 적게 내겠죠. 그러니까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은 지주들, 양반들, 당연히 지주가 양반일 거 아니야. 양반들이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갑자기 세금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동법이 광해군대 시행되어가지고 이게 경기도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된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려면 무려 100년이 걸려요. 예, 그만큼 여러분들 세금, 여러분들은 세금 안 내죠? 네, 세금 내요. 여러분들도 세금 내요. 네, 볼펜 하나를 사도 그런데 다 부가세 이런 게 들어가는데 여러분 잘 모를 뿐입니다. 어쨌건 간에 자, 그 대동법, 이 대동법을 시행한 게 바로 광해군 때부터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 여러분들 홈쇼핑 같은 데 보면 동의보감에 의하면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허준의 동의보감이 이때 완성이 돼요. 사실 이 동의보감을 만들라고 지시했던 임금은 선조예요. 선조. 예, 선조 때 지시를 내렸고 광해군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동의보감을 그 만드는 원칙이 뭐냐면 일단 백성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쉬운 용어들, 어려운 용어들 말고 쉬운 용어들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었죠. 이제까지의 모든 복잡한 책들, 그 의학서 있잖아요. 거기서 핵심들, 중요한 것들만 뽑아가지고 정말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유용한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동의 보감이다. 동의, 동쪽의 의학으로서 정말 보석과 같이 아주 귀한 그런 책이다라는 의미 동의보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광해군 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였죠.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이제 광해군 이런 중립외교 대동법 어찌하여 의리를 잃어버린단 말입니까? 그 다음에 양반들 왜 우리만 세금을 다 많이 내야 됩니까? 광해군이 인기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결국은 빵! 인조반정.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조반정 때 친명배금. 중립외교 아니야. 친명배금이야. 이 친명배금으로 인해가지고 결국 호란. 후금도 쳐들어왔고 후금에서 이름을 받고 또 청나라 또 쳐들어오고 남한산성에서 결국 갇혔다가 삼전도에서 항복을 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아들 효종이 왕위를 잇습니다. 첫째 아들 소현세자는 결국 인질로 갔다가 와서 아버지의 미움 받으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고 둘째 복림대군이 이제 효종이 되어가지고 왕위에 오르는데 아버지의 명을 받아 오랑캐를 처부수자 라고 하는 북벌. 예, 이 북은 뭐냐면 청나라예요. 청나라를 벌하자라는 북벌을 주장했었죠. 이때 이 효종과 함께했던 신하가 누구냐면 바로 송시열. 아, 이 송시열 뭐 아주 뭐 조선후기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유학자가 누가 있냐면 율곡 이이와 이황, 예,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가 있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율곡 이 선생은 5천원권에 퇴계 이황은 1천원권에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율곡 이가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강릉 오죽헌. 네, 여기 원래 신사임당, 신사임당 친가예요. 오죽헌이 왜 오죽헌이냐면 거기 대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자가 까마귀 오자야. 네, 그래서 까마귀처럼 검다. 대나무 그 빛깔이 굉장히 검대요. 그래서 검은 대나무들이 있는 집에서 오죽헌이라고 이제 불렸던 곳인데 그곳에서 태어났죠. 옛날에는 남자들이 조선시대 조선 전기만 해도 남자들이 여자 집에 장가를 많이 갔어요. 이건 여러분들 왜 고구려 서옥제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사임당의 남편도 신사임당 집으로 장가를 온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니까 율곡이가 당연히 신사임당 그 외가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원래 그 율곡이의 본가는 파주예요, 파주. 예, 그래서 파주로 또 오게 되지만 어쨌건 그런 오죽헌. 조선 전기엔 이 퇴계 이황과 율곡 이가 있다면 조선 후기에는 바로 이 송시열 같은 엄청난 유학자가 있는데 이 송시열이 바로 북벌을 주장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효종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현종이 왕이 오르는데 이 현종 때는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이 예송이라는 게 벌어져요. 예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법이에요. 예법. 예절. 송은 뭐냐면 논쟁이에요. 논쟁. 예, 그러니까 예절. 어떤 예절이 정확한 예절이냐. 이거 갖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때 효종이 죽었어.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은 여러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럼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 상복. 그때 이제 이 어머니가 효종의 어머니가 살아 있었거든요. 그 효종의 어머니는 과연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느냐? 논쟁이 붙은 거예요. 예법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당이 두 개의 당이 있었어. 지금도 왜 더불어민주당, 뭐 국민의힘 뭐 이런 당들이 있잖아요. 그때 서인당과 남인당이 있었어요. 근데 서인당은 효종은 둘째 아니냐. 그럼 둘째에 맞게 예법을 하면 된다 해서 1년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남인당은 둘째는 맞지만 그래도 왕 아니냐. 왕은 좀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첫째에 준해서 예법을 적용해야 된다. 3년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붙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1년. 서인이 주장했던 1년이 맞았어요. 근데 다음에 또 효종의 아내가 죽어요. 아내가 죽자 이때 또 어머니 효종의 어머니 살아 계신 거야. 그럼 그 어머니는 상복을 며느리가 준 거 아니야. 상복을 얼마 입어야 되느냐. 서인은 9개월. 남인은 1년. 네, 이때도 남인이 이겨요. 이걸 바로 예송 논쟁. 자의 대비가 그 어머니거든요. 예송 논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서인과 남인이 그냥 엄청나게 싸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자, 그렇게 있다가 그 뒤를 이어서 숙종, 아들 숙종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근데 이 숙종은요, 정말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보였던 임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 전기 태종이 있다면 조선 후기에는 숙종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태종 이방원도 첫째가 아니잖아요. 예. 조선시대는 첫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숙종은 정말 장남. 예, 뭔가 정통성 최고 최고. 태종보다도 정통성이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건드릴 수가 없어 숙종은. 그 건드릴 수 없는 정통성으로 밀어붙입니다. 강력한 왕권을 만들기 위해서 환국이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요. 이 환국이 뭐냐면 여러분들 조선 양란을 기점으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뉜다고 그랬는데 조선 전기에 선비들이 화를 입은 사건을 뭐라고 했죠? 사화라고 했죠. 무갑기을. 무오사와 갑자사와 이거 연산군 때고요. 기묘사와 중종 때고요. 그리고 을사사와 명종 때 선비들이 화를 입은 사건 무갑기을 설명드렸죠. 조선 후기 이 조선 후기에는요 환국이라는 게 있어요. 조선 전기 사화가 있다면 조선 후기에는 환국이 있는데 환국은 뭐냐면 이 환자가 야 좀 환기 좀 시켜봐. 돌리는 거예요.
국, 국은 뭐냐면 국면, 상황을 확 돌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앞에서 지금 서인당과 남인당이 예법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느냐라고 싸웠잖아. 근데 숙종 때는 뭐냐면 힘을, 야 이번엔 서인당 너희들한테 밀어줄게. 너희 다 가져. 근데 오늘 갑자기 아니야. 이거 다 남인이 가져. 아니야. 이거 다 너희 가져. 확확 바뀌는 거예요. 이걸 바로 환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인당과 남인당은 지금 자신의 그 목숨이, 운명이 누구한테 걸려있는 거야? 왕한테 걸려있는 거잖아. 왕한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 왕, 숙종은 이걸 기회로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환국이라고 합니다. 환국. 예. 그런데 이때 참 숙종이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해요. 오랫동안 통치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사실 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안용복. 알죠 여러분들? 예, 이게 어부 출신 아닙니까? 어부 출신인데 울릉도에 일본인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거? 라고 해가지고 직접 일본에 가서 항의했던 사람이에요. 와, 이거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만약에 뭐 일본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 그러면 속상해 라고는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건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안용복은 뭐야 이거 울릉도 우리 땅인데 왜 일본 사람들이 와 있어? 라고 해가지고 직접 일본 가서 항의를 한 거예요. 울릉도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독도 이거 우리 땅이요. 그러니 당신들 넘어오지 마쇼. 근데 중요한 건 어부를 누가 만나 주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의 관리요라고 일종의 거짓말을 한 거지. 나는 조선의 관리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관리 사칭죄로 사형, 조선에서 사형이 언도되기도 했죠. 근데 어쨌거나 울릉도 독도를 또 이렇게 지켜내는 어떤 그런 공이 있어가지고 예, 사형은 면하게 됩니다. 어쨌건 바로 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일본에 알렸던 안용복. 안용복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독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북쪽도 이제 문제야. 북쪽엔 여러분들 이 청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청나라의 영토와 조선의 영토가 이게 애매한 거예요. 세종 때 왜 사군과 육진을 개척했다 그랬잖아요. 그 육진이 약간 이게 어떻게 될지 잠긴 애매한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비석을 세워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걸 백두산에 정한 거야. 경계를 정한 비석,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 거야. 세웠는데 서위, 서쪽은 압록강을 경계로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영토를 정한다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압록강은 있잖아. 그건 상관없는데 토문강이 문제야. 분명히 토문강이라고 기록되었는데 청나라는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우리는 토문강 그대로, 토문강이 있어요. 토문강. 그 토문강이 저쪽, 지금의 우리 그 한반도보다 훨씬 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영토가 넓어지는 거야. 이러면서 이게 문제가 되었죠. 나중에 문제가 돼요. 예, 이게 바로 간도입니다. 여기를 간도라고 합니다. 예, 간도. 예,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독도, 북쪽으로는 간도. 이런 어떤 이슈들이 바로 이 숙종 때 있었다. 그리고 숙종 때 드디어 상평통보가 유통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요. 화폐가 유통이 안 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고려시대 보세요. 건원중보 최초의 철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최초의 철전. 철전. 그 다음에 삼한통보. 해동통보. 이거 다 고려시대는 다 유통 안 돼요. 유통 안 돼요. 예. 그냥 안 썼다는 얘기야, 동전을. 정부에서 발행은 했지만 안 쓴다는 얘기야. 아예 그냥 쌀로 그냥 바꿀게요. 현물이라 그래, 이걸 현물. 쌀로 바꿀게요. 그냥 내가 야채로 바꿀게요. 돈 없어도 돼요. 예. 이러면서 유통이 안 돼요. 그런데 조선시대 와서 드디어 숙종 때 상평통보가 이제서야 유통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숙종의 이 아들이 누구냐면 경종인데 이 경종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숙종하면 딱 떠오르는 여성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장희빈. 예, 장희빈. 그 장희빈이 결국 숙종에게 사약을 받고 죽잖아. 이거 뭐야? 남편이 아내에게 사약을 내려서 죽인 거야. 아, 왜 그래? 부부싸움 한 거지 뭐.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사약을 내려서 죽이기까지는 아유.
그 장희빈의 아들이 누구냐면 경종이에요, 경종. 예, 경종인데, 이 경종이 아이를 갖지를 못해요. 아이를 갖지를 못해요. 갖지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 경종의 뒤를 이어서 경종의 동생, 연인군이라고 하는데, 경종의 동생이 그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그 동생이 누구냐면 영조예요, 영조. 영조 누굽니까, 여러분들? 조선시대 왕 중에서 가장 오래 장수한 왕, 고구려의 장수왕이 있다면 조선에는 영조가 있습니다. 영조. 자, 이 영조가 있습니다. 영조. 영조는요, 사실 그 앞에 자기 아버지 숙종 때 탕평비, 막 너무 막 싸우는 거야. 막 그냥 환국 때문에. 아니야. 나는 골고루 등용할 거야. 이걸 탕평이라 그래. 탕평. 탕평비를 성균관, 지금의 성균관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성균관에 딱 세워. 이제 앞으로 장차 관리가 될그 성균관 그 선비들에게, 야, 싸우지 마. 함께 가는 거야. 조화롭게 가는 거야. 어느 당, 으르렁, 으르렁 하지 마. 같이 함께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탕평비를 성균관에 세우기도 했죠. 그리고 이런 어떤 환곡, 서로 으르렁, 으르렁, 편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어떤 그런 본부가 어디냐면 서원. 서원은 어디냐면 여러분 사립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조선족이 오면 거기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최고야. 너희는 틀렸어. 이렇게 하면 막 싸운단 말이야. 서원은 야, 안 돼. 서원 줄여. 에이, 자꾸 싸우는 온상이 되잖아. 싸우는 본부가 되잖아. 줄여. 그래서 서원 수를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나중에 이 서원을 줄이는 그걸 누가 또 하냐면 흥선대원이 또 해요. 예, 어쨌건. 그리고 조선 전기 성종 때 여러분들 그 경국대전이 만들어지잖아요.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이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묘호가 성종이라 그랬잖아. 그 경국대전이 이제 몇백 년이 흐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 맞을 수 있겠지. 그래서 경국대전의 속편, 후속편, 바로 속대전을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영조 때 속대전을 만들고요. 광해군이 대동법을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토지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 세금을 깎아줬잖아. 토지가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동법이. 영조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해요. 그걸 뭐냐면 균역법이라 그래요. 균역법. 예, 균등이 한다는 얘기예요. 역을 균등이 한다. 그래서 1년에 2필, 이게 옷감이에요. 옷감. 예, 옷감. 옷감 두 개를 내는 거를 한 필만 내도록 해라. 두루마리. 예, 이게 두루마리 옷감. 이거를 한 필만 내도록 해라. 요한 필은 대략 한 옷감 길이가 대략 한요 폭이 한 30cm, 길이가 한 16m. 예, 이쯤 되는 옷감이에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무명을 내는데, 무명은 이제 면. 면. 이렇게 면옷 만들 수 있는 그런 옷감을 이렇게 내는데 1년에 한 필만 내라. 아, 라고 했던 것이죠. 이거 균역법이라고 합니다. 예, 왜냐면 이게 왜 이게 역이냐면, 여러분들 그 백성들이 내는 세금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전세, 공납, 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역은 뭐야?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잖아. 군대를 가는 거야. 근데 이 당시에는 군대를 안 가는 방법이 있었어요. 바로 이거. 옷감을 내면 군대를 안갈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철컹철컹이야. 방법이 없어. 지금 남자는 다 가야 돼. 하지만 이 당시에는 옷감을 내면 빼줬다고요. 그래서 1년에 한 필씩 이렇게 내도록 했던 것이죠. 군대 가는 대신. 요걸 균역법이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영조 때한 거예요. 그런데 영조 참 비극이 벌어지죠, 여러분들. 그죠? 영조의 아들이 누구예요? 사도세자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사도세자를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사랑인지는 모르겠어. 예. 그냥 너무 그 기대감이 컸던 거예요, 영조가. 그래서 사도세자가 태어나자마자 막 그냥 조기 교육을 시켜요. 조기 교육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사도세자가 그걸 소화를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랑 싸우게 돼. 아버지는 너는 왜책안 읽어? 너는 왜 이따위야? 이렇게 싸우게 돼. 그러니까 이 사도세자는 아버지 분이 너무 두려운 거야. 결국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게 되었고, 심지어 막판에 가면 사람들 막 죽여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해요. 결국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영조가 뒤주에 들어가라 라고 해서 결국 사도세자 아들을 죽이게 되죠.
왜 아들을 죽였냐면 대안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정신적 문제가 있는 이 사도세자, 대안이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었겠지만 대안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사도세자의 아들 누구? 정조가 똑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조가 볼 때 아들보단 손자가 더 똑똑한 거야. 야, 그럼 손자로 왕위를 있게 하자. 근데 이 사도세자가 사람을 죽였단 말이야. 살인자의 아들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살인자가 살인자로 판단되기 전에, 예, 판명되기 전에 너 먼저 빨리 죽어라 라고 했던 겁니다. 알아서 죽어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야 이 정조가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아우, 얼마나 비극이야, 그죠? 결국 정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정조는 어떻게든 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정조는요, 왕권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일단은 이 그 정조는 죄인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죄인의 아들이니까 이걸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규장각, 세종 때 집현전이 있었고 성종 때 홍문관이 있었고 그리고 정조 때 규장각, 왕실 도서관이에요. 여기서 자기가 직접 과거에 합격한 신하들, 선비들 중에서 똑똑한 선비들을 뽑아가지고 직접 가르쳐. 이걸 초계문신제, 초대하는 거야. 그리고 계몽, 가르치는 거야. 예, 그 문신들, 과거에 합격한 문신들을 데려와서 직접 가르치는 초계문신제라는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쳤고요. 그리고 자기의 군대도 만들어. 이걸 장용영이라고 합니다. 장용영을 만들어가지고 왕권을 강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묘를 옮깁니다. 그리고 옮기고 그것을 돌보기 위해서 수원화성, 그 배후에 수원화성이라는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게 되었고, 이걸 어떻게, 이걸 이제 자주 가면서 아버지의 묘도 들리게 되면서 아버지 명예 회복을 하려고 했죠. 이 수원화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원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다리가 없어요. 한강을 건널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왕 정조가 건너야 되는데, 그거를 정약용이 배다리를 놓습니다. 배를 이어가지고 다리를 만든 거예요. 배다리. 또 수원화성을 만들 때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중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정말 이 정약용은 정조의 브레인, 예, 정조의 어떤 손과 발이 되어가지고 움직였던 그런 인물이고, 정조의 눈이 되어서 백성들의 삶을 보여줬던 인물이 누구냐면 김홍도예요. 김홍도 다 이 시대예요. 예, 정조의 눈이 되었던 김홍도, 정조의 손과 발이 되었던 정약용, 이런 많은 인재들이 바로 이 정조 시대에 활동을 했다라는 거. 근데 이 정조가 1800년에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아주 어려요. 어린데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서 신하들이 이제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순조, 헌종, 철종까지 이어집니다. 심지어 철종 같은 경우에는요, 강화도령이라 그래요. 강화도령. 뭐냐면 철종은 이미 탈락한 왕족이야. 근데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자리에 앉힌 거예요. 이미 왕족의 어떤 그 이미 타이틀은 뭐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저쪽에 뭘 하겠어. 갑자기 농사 짓다가 갑자기 왕이 됐으니 뒤에 있는 신하들이 다 무등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순조, 헌종, 철종 때는 이 신하들이, 특히 그 신하들 중에 대표적인 가문이 풍양조 씨, 안동김 씨, 이들이 이걸 좌지우지해요. 다. 그러니까 왕권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러면서 이 신하들이 그냥 여기서 돈 좀 벌려고 매관매직, 관직을 사고 파는 거야. 너 서울시장 하고 싶어? 돈 얼마 갖고 와? 시켜줄게. 이런 식이에요. 이게 매관매직. 그러니까 그러면 나 서울시장 하는데 돈 한 10억 썼어. 그리고 나 서울시장 됐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서울시장 할 때 10억을 내가 내고 이걸 자리를 잡은 거 아니야? 그러면 10억뿐만 아니라 한 몇십억 더 땡겨야지. 그럼 그 몇십억 다 누가 백성들한테 그 고열을
쥐어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이게 그냥 장사가 되어버린 장사가. 그런 백성들은 죽어나는 거죠. 세금. 세금을 다 뜯기는 거야. 이걸 삼정의 문란이라고 합니다. 전정, 군정, 환곡. 원래 전정은 전세 알죠? 쌀로 내는 거. 쌀로 내는 게 뭐냐면 전세하고 공납. 지금 대동법 쌀로 내는 거니까 이거 다 이거 쌀로 내는 거고 군정은 포 내는 거 있잖아요. 포. 영조가 왜 균역법 1년에 한 필 낸다고 했잖아. 그런 군정. 예. 그리고 환곡. 이건 뭐냐면 환곡은 여러분들 기억나요? 고구려 고국천왕 때 진대법. 그리고 고려 태조 왕건 때 흑창. 그리고 고려 성종 때 의창. 이게 조선시가 이어지거든요.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을 갚도록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이게 환자가 도는 거야. 환기시켜라 할 때 환 도는 거야. 곡식, 곡물이 도는 거야. 이렇게 도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에 참고 있다가 봄이 되면 예, 백성들한테 풀어주는 거예요. 다시 가을이 되면 다시 정부 창고로 돌아오는 거야. 이게 쌀이 이렇게 도는 거야. 빙빙 도는 거야. 그러면서 배고픈 사람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 이 환곡에 세금이 엄청, 이자가 엄청 붙어요. 이자가. 장사하는 거야. 이제 저 공무원들도 장사하는 거야. 어? 이러면서 삼정의 문란이 벌어지니까 이 정말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그래서 19세기 초반에 홍경래난. 이게 순조 때거든요. 홍경래난이 벌어지고요. 특히 이 홍경래난은 평안도 지역을 또 차별을 많이 해요. 평안도 지역에 양반이 한양에 오잖아? 그러면 한양에 있는 노비도 말을 놔요. 너 뭔데? 너 어디서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양반인데. 완전히 평안도 지역의 양반들이 양반 취급도 안 하는 거야. 차별받는 거죠. 결국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거 뭐 좀 못 살겠다. 우리 차별하지 마라. 들고 일어난 것이죠. 결국 이 정주성을 점령하기까지 했지만 예, 결국 이 정주성에서 학살되면서 홍경래난은 진압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하나의 신호야. 신호. 아 이게 이제 정신 못 차리면 큰일 난다는 얘기야. 결국 임술년에 19세 중반이거든요. 다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 진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때 역시 마찬가지 탐관오리 백낙신. 아 백성들의 세금을 너무 뜯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계추든 중심으로 해가지고 들고 일어난 사건. 이게 바로 임술농민 봉기인데 전국에서 벌어지니까 이게 지금 조선영호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래서 그 당시 임금이 누구면 철종이었거든. 철종 때 야 이거 임술농민 봉기 이거 어? 이 삼정의 문란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거 좀 어떻게 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삼정 이정청이라는 겁니다. 삼정 이정. 그러니까 바른 곳에 위치하기 위해 삼정이 문란하잖아. 지금 막 흐트러졌잖아. 이걸 바르게 바를 정자 바른 위치에 두기 위해서 만든 기구. 그래서 삼정 이정청 박 교수의 건의에 의해서 이게 세워지고 있는데 소용없어요. 예, 계속 무너집니다. 자, 이 무너지고 있는 조선 이 조선을 다시 일으켜 세운 인물이 있으니 그 인물이 누구다? 그 인물이 바로 흥선대원군. 이 세도 정치와 맞서 싸웠던 인물. 그 인물 흥선대원군으로부터 이제 우리의 교재 근현대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 그 광해군부터 쭉 가서 예, 19세기 세도 정치 시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조선 후기 어떤 문화들이 있었는지 다음 시간에는 조선 후기 문화 저와 함께 둘러보도록 할게요.